네, 오늘의 건강 이슈가 추위와 통증입니다. 이제 바람도 불어오고 요즘에 비도 좀 오고 하면서 쌀쌀해지면서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추위가 좀 시작되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팠던 것이 더 아프다 또는 안 아팠던 곳이 아프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왜 단지 그냥 추워지기만 했는데 아플까? 그 궁금하시죠? 우리가 이제 추위에 노출이 되면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그 온도가 낮은 것 때문에 표층에 있는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에 의해서 혈관도 수축하고 내장이나 심부 쪽으로 혈액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추위에 우리가 이제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근육통이에요. 특히 목과 어깨, 승모근 쪽, 등, 허리. 그리고 다리와 이제 무릎을 연결하는 허벅지 위쪽의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네. 허리 통증, 목 어깨 통증, 무릎 통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대개 이제 겨울이 되면 근골격계 질환에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30% 이상 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추위 때문에 통증을 이기지 못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거는 그냥 내가 추워서 아픈 거야. 그래야 몸을 잠깐 녹였다가 다시 또 추위에 들어가면 또 아프고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몸이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근육통이 발병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두지 말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셨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는 꼭 병원을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집에서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으세요. 일단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부터 여러분들 뭐 많이 드시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보온, 온도를 상승시키는 그런 우리 전통 음식들 많이 있습니다. 뭐 생강, 네. 배추,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이제 많이 드시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쉽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이제 근육의 혈류 개선, 즉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인데 이것은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위로 뻗고 막 흔들어 주신다든가 이거 너무 간단하죠. 네. 이렇게만 하셔도 전신의 혈류량이 증폭하면서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고 그러면서 몸이 약간 후끈한데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신부열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부열이 상승해서 이제 근육이 유연해지고 근육 자체가 이제 경직된 상태가 없어지면 그런 추위로 인한 통증도 사라질 뿐더러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바로 신부열 상승으로 인한 면역력 증가죠. 자, 면역력이 증가하면 뭐 너무 좋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감염이 예방될 뿐더러 또 많이 걱정들 하시죠. 암, 암세포를 죽일 때 우리 신부열이 상승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NK세포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걔네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인자도 죽이고 몸 안에서 자생하는 나쁜 세포도 스스로 제거하는 역할을 아주 많이 하죠. 따라서 신부열을 1도씨만 높여도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추위에 저항하시면서 통증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침대에서 다리와 팔을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통증부터 항암 효과까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간단한 운동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침대에서 꼭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